자, 오늘 할 게임은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어느 나라 거더라? 대만인가? 중국인가? 어디지? 중화권 게임인 것 같은데, 영화 같은, 예전에도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죠. 영화 같은 실사 게임인데, 제가 이제 선택지를 골라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이다 보니 설 특선 영화 보듯이 같이 보면서 즐기는 게임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고요. 설날에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라니 훈훈하네요. 설날에는 황천이지. 네, 크림치즈 스파게티님 1개월 감사드리고, 어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목장 같은 데서 괴물들 나오던, 그게 뭐지? 그거보다는 예전에 그 무슨 그 예전에 그 4달러 했던 그 제목이 뭐지? 무슨 리프트인가? 뭐 있었는데, 하여튼 실사 게임 실사 영화인데, 실사 영화의 이제 선택지만 제가 고르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토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하는 거라. 어이, 깜짝이야. 소리 너무 큰가요? 소리 어때요, 소리? 너무 크죠? 너무 크다. 좀 줄일게요.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 소리, 지금 BGM이랑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자, 새로운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정화도님 어서오세요. 헐, 이거 뭐야? 실사 같은 게 아니라 실사라니까. 실사라고 했잖아요. 게임 그래픽이 아니에요. 실사예요. 그래서 제가 설 특선 영화라고 했잖아. 맞다, 그게 있었다. 이 게임의 자막이 한글화가 돼 있긴 한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자만진님 감사합니다. 흑이요. 이게 한글화가 돼 있긴 한데, 구글 번역기를 돌린 듯한 발번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아파요. 내가 어디 있지? 여기가 여기 어디야? 누구세요? 이래. 내 머리가 아파요.
내가 어디 있지?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것은 네가 가장 탈출하고 싶은 지역이다. 너의 생존 기회이기도 하다. 그만해. 나 보자. 누구야? 나와. 날 여기로 데려왔어? 무엇을 원해? 최윤정님 3,000원 감사합니다. 최윤정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거 적응하려면 꽤 걸리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상한 꿈이네. 정말 정말 진짜처럼 느껴졌어. 쟤는 또 왜 머리 왜 저래? 무슨 일이야 머리? 고고땡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스위트룸입니다. 내 딸의 방이다. 이렇게 여섯째 날, 나는 이 섬의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찾지 못했다. 최근 이 섬에 안개가 많이 끼어 증발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다. 섬의 진료소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 이상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로 멀고 반항을 하는 뭐 그런 중2병에 걸렸구만. 아, 뭐하라고? 다 봤잖아. 내 딸이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 정말 컸구나. 그녀가 나에게 보낸 편지이다. 몇 달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갑자기 이 엽서를 받았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진 이 섬에서 보내온 것이다. 괜찮길 바란다. 아직도 나에게 원한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냥 집에 왔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사랑한다. 네가 필요하다. 우리 딸은 당신이 필요하다. 뭔 소리야? 아, 봤잖아. 더 있다고? 다 봤는데? 됐다. 지금 몇 시야? 아, 왜 그래? 아, 짜증나야, 진짜. 화장 무엇? 이건 완전 흑역사인데 그냥 중2병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아, 이런 건 좀
뭐야? 환주마. 이것은 환각입니까? 이 섬의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글쎄, 나는 그녀를 빨리 찾고 이 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를 더 저항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녀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그녀가 불행해지면 나중에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낸다. 그냥 둔다. 일단 그냥 둬 보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여전하고. 아빠, 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 여자가 아빠한테 왜 그 여자를 찾니? 저 여자는 네 엄마고. 빨리 가. 아빠, 호텔 옛날에 귀신 집이었대. 진짜? 아, 그렇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 예전에 일본인의 지부였는데 나중에 불타서 그림만 보존됐대. 헐, 소름이다. 예전에 찾아봤는데 황천도라는 이름은 유래가 있어. 일본 신화랑 관련이 있더라고. 일본 대신 이사나기와 그의 아내 이사나미가 살던 곳. 이 사람은 아마 이사나기일 거야. 이자나기, 그의 아내 이자나미는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이자나기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황천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맞춰봐. 그녀는 끔찍합니다. 그녀에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그녀는 계속 내 앞에 나타나는가? 괜찮아. 괜찮다. 가자. 딘딘의 조사에 의하면 항전 승리 위해 일본군 소대가 주둔했었는데 그들과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천황의 투항 방송을 받지 못하고 모두 굶어 죽었대. 가장 잔인한 건 그들이 마른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섬의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하고 뜻밖에도 그들을 모두 죽이고 삶아 먹었다는 거야. 바보가. 뭐 두려운지 나는 또 나쁜 짓을 한. 아 진짜. 또 누가 그 안개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 유명진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666번에 주시고 보내주시고 선물 꼭 주세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나눔이 딩딩의 가장 큰 지지입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귀신 행세를 일삼는 사람이 있냐? 바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무서워하지 마. 뭐야? 서로 보살필까? 아빠, 아빠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빠, 아빠, 怎么了?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나는 무섭다.
아, 저 딸의 머리도 무섭다. 화장도 무섭다. 옷도 무섭다. 24 밴드도 무섭다. 예웨디야? 제가 멀리서 보고 서는 게 맞잖아. 애초에 차길로 가면 안 되고. 您好.请问你见过这个人吗?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까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미 발을 들였으니. 어? 저 여자인데? 망태 오빠님 어서 오세요. 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더 잘 본다. 어린 소녀 실종 이 섬으로 그녀의 형 리. 형 리? 뭐지? 감정적.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왜 누나라 그러지? 그냥 소녀를 소녀. 이건 자막 오류인 것 같은데. 다시 그녀를 봅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그녀가 그 여자가 찾던 여자였을까요? 왜 나는 이 실종자를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희망은 진정한 절망보다 덜 아픕니다. 아마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녀는 슬퍼 보인다. 지금 그녀를 귀찮게 할 때가 아닙니다. 물어봐봐. 무시당했어. 어? 무시하다니. 내 말 들었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해? 다시 묻겠습니다. 장난치지 마! 계속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야? 나중에 물어보자. 어, 만족도가 높아졌어. 당신의 매력이 증가했어. 뭐지? 계속 무시하더니. 谢谢啊。 한국어를 지원해 준 건 고마운데. 回去吧，这么大个岛，像你这么找能找着？找不着才更要找啊。要是人家根本就不想被你找着呢。 너네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아빠한테 이 자식이. 너네라니. 때릴까? 아우 진짜 나 참다.对，我是小孩子，什么都不用知道，糊弄糊弄就行了。
보여줘봐. 계속 앉아 있었다. 밥도 안 먹고. 또 나타났다. 찾았다고 얘기해줘 이제 그럼. 소름 끼치게 생겼어요. 소름 끼치게 생겼어요. 주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아. 집착이 증가했다고? 이심, 딸 이름이 이심이야? 둘째 딸은 전심인가? 차선 주요 도로. 도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심! 전심! 조심히 알아. 너 함부로 움직이지 마. 여동생.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 갑자기? 갑자기? 그리고 아까 주요 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요 도로야? 갑자기 안개 낀 야범에 조깅하는 사람을 만나다. 알려주세요, 쇼밍아! 호텔 앞에서 뛰고 있던 그 청년인데, 그 청년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지? 아,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야? 아니, 호텔 앞에서 뛰고 있던 청년이 이 시간까지 뛰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도대체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 딸이랑 바닷가에서 밤이 되도록 앉아 있었던 것도 이상하고. 뛰어다녔었나? 걸려 어서 오세요. 저 돌이 긁힌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노래를? 나 이상해. 잠깐. 모두가 다 귀신인 것 같아. 아무리 말해도 너는 고치질 않냐? 이 새끼가 또 아빠한테 노란 인식이야. 뒤질래 진짜 너? 어? 아빠 빼니.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아! 문이 반쯤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을까요? 들어가 보실래요? 이신의 상처에 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이심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심이야, 이신이야. 처마 아래에 매달린 풍경? 풍경?
이따금 몰리는 소리를 냅니다. 오, 여기 뭐야? 뭐 방금 왔다 갔다 했는데? 2층에 희미한 조명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아이. 진짜. 귀신이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린다. 병원의 적십사 간판이 어두운 밤에 음울하게 빛난다. 젠장, 내 환각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다 봤나? 계단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길,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갈까요? 딩. 어, 도전 과제 달성했어. 이거 계속 누르니까. 누구 있어? 요르마. 누구 있어? 요르마. 누구 있냐고? 얼 교육력 교육용 해부학 모델입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꼭 이렇게 애기들 그림을 꼭 넣더라. 이거 그린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이상해. 이 꼬인 그림 스타일이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이 포스터는 오래된 공포 영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병원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냐고. 의사의 일정. 모든 노트는 2020년 기준입니다. 버려진 어항에는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항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초록불 아래 고여있는 물탱크는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줍니다. 복도에 더 많은 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 이것은 전자달력입니다. 2020년 9월 7일 15시 58분에 시간이 멈춘 이유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진짜 표지등이 깜빡입니다. 언젠가 꺼질 것 같습니다. 낙엽은 다시 뿌리로 돌아가고 생명은 계속됩니다. 생명의 순환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순환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이 방의 낙엽처럼 썩어 죽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무슨 일이에요? 2층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가 있어? 그녀는 매우 조용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났습니까? 빨리 그녀의 상처를 치료할 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될 것입니다. 응? 뭐야?
설마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린가? 배기팬이 매우 느리게 회전합니다. 썩은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오래된 라디오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겠네요. 이 섬에 있는 채널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뭘 아직도 있어. 귀찮아. 여름아? 누구 있어? 어? 누구 있어? 어쩐지 물음표를 안 하는 게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다는 걸 안 거지. 무슨 일입니까? 옥상 바닥이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겠습니다. 아래층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린 것입니까?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외과 진단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이 심해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모릅니다. 뭐야? 문이 막혔습니다. 여전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이것을 썼습니까? 뭔가 이상한 냄새가. 이게 피야? 정말. 질문투성이야. 상관없습니다. 빨리 이신에게 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야, 왜 비명소리가 나? 아빠 왜 그래? 아빠께서 이 아빠께서 약을 찾아드릴 테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거라. 불을 고치고 들어가세요. 헐. 클릭하여 선택. 이거 어떻게 알아? 어?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뭐 했는데? 아니 잠깐. 아, 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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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떡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세상에. 그러면 잠깐만. 다시. 이게 그럼 맨 위로 가겠지. 여기? 여기? 멜란동아. 아무로 움직이지 마라. 이 아버지께서 약을 구해 오실 테니. 솔직히 전선은 찍었는데 맞췄어. 전심, 그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이전 선택 때문에 어린 소녀가 여기 온 걸 더 궁금해한대. 아, 아까 선택 때 무시했으면 깜짝이야. 무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까 계속 궁금해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야. 응? 뭐야? 선택지를 다시 하라는 거야? 아...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고려해서 수정한 다음에 계속하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시했어야 되나? 뭐죠? 에? 잘못했어요.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떨어져, 떨어져. 아, 우와. 아. 그럼 결국엔 답정너란 소리잖아. 결국엔 답정너잖아. 找不着才更要找啊要是人家根本就不想被 그 사람이 너한테 들키지 않는다면 이놈의 새끼.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너네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와, 너 자꾸 아빠한테 와 너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너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응? 똑바로 해라. 승희님 어서 오세요.
두유님 술 드신 거 아니죠? 조금 늦었, 조금 늦자. 아 이거. 됐고. 소름 끼치게 생겼어요. 그녀에게서 떨어져야겠습니다. 손대마. 제 꼬마야 한 거겠지. 여동생이 아니라. 됐나 이제? 오케이. 오 이렇게 이전 선택 때문에 어린 소녀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대. 그녀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 이심 거래하자. 이 섬에서 얌전히 있으면 새 전화기를 사줄게. 이심아 무서워. 이 섬은 너무 위험해. 다음부터는 도망치지 마. 알았지? 이심 무슨 일 있어? 아빠에게 말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딸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플 텐데. 엄마가 여기 있어. 네 엄마가 여기 있어. 회사 경고 무선 채널 02-09-1넷 방송 가시성 보고 일부 역은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된다. 국제역의 가시거리가 10m보다 낮다. 황천도 부근의 배들은 신중하게 항해해 주십시오. 아빠 무섭지 마. 아, 아 너네잖아. 너무 좋네. 너희들 핫 이슈 있으면 공유 좀 해줘. 얀기가 피어른 후 나는 아무런 신호도 없었어. 아린이 어서 오세요. 무슨 재수 없는 곳이야? 이런 라디오는 우리 할아버지조차 이미 사용하지 않아. 너 처음 들어왔을 때 밖에서 빨간 옷 입은 여자 봤어? 너희도 그녀를 봤어? 아 그거? 귀신이야. 여기 도체에 귀신이 나온 흔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황천이 문을 여는 소리라고. 놀라지. 자극적이지. 방금 표정 되게 좋았어. 카메라를 보고 유지해. 그것은 해경 경보. 뭘 그리 크게 놀라느냐. 귀신 울음소리야. 아기야. 여러 번 딘딘은 오늘 위험을 무릅쓰고 폐진료소를 야간 탐방했어. 여기 장식품 좀 봐.
분명히 이미 몇십 년이 다 되어 산 사람이 오니 양기가 돼서 봐요. 섬에 음기와 부딪혔어. 그리고 허이 큰일이다. 이건 뭐야? 이 표정 뭐야? 내가 어디 있어요? 이 아이는 이심인가요? 이 장소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따뜻하고 집처럼 느낍니다. 표정 봐. 아니 장인어른 왜 그러소? 그 표정 아닙니까? 그게 나. 그게 나. 인형인데? 분명 인형이어서 제 이심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그녀입니다. 그게 내 아내예요? 나는 그녀를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너무 편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맞잖아. 엄마가 밖에 있대. 또 나갔어. 아유. 거래를 할 걸. 이 섬에서 얌전히 있으면 핸드폰을 사준다고 거래를 할 걸. 인기에는 탐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그녀가 아, 누가 내 머리끄댕이를. 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다시는 이 섬에 오지 마라. 이 섬에 무엇이 있어? 그건 나다. 내 딸 봤니? 안개 속에 뭐가 있어서 머리통을 잡아당겼는데 계속 쫓아다녔어요. 전여연 형황형 김형형형신 원로일로이요 원로일로형신형형 어? 이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 내 잘못이야.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녀가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찾아야지 뭐. 어이 영혼이 잤어. 이씨! 이씨 헐 이 섬에 귀신이 있는 거야? 자객이 있는 거야? 어? 이곳은 어디입니까? 오른쪽으로. 앞으로.
이신. 이신. 난 너 이신 쓰라. 저就是 쓰호의 시간. 不, 你错了。你没有死。这里比死更糟。여긴 죽음보다 더 나빠.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야?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누군지. 나는 아직 살아있어. 우리 딸은? 전송이 늦게 가나? 대답해! 죽으면 네 앞에서 죽었어. 그래서 다 생각나셨잖아.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나 몰라. 나 몰라? 결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멀쩡한 얘가 왜 이 섬에 와? 당신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왜 데려왔어? 만약 안 왔으면 안 죽었어. 이거는 그거 아니냐? 너네 집에 사과나무 있지? 이거 아니야? 그녀를 왜 데려왔어? 안 데려왔으면 안 죽었어! 그렇게 치면 안 나왔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안 나왔으면 안 죽었어! 너가 결혼 안 했으면 안 죽었어! 내가 직접 그녀를 구할 거야. 만족스러운 값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도와줄게.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 아이씨, 시발 꿈을. 악몽을 한바탕 꾸었어.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겠지. 에크. 에크. 이번엔 그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섬 전체를 뒤진 것 같은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두 번이나 가본 곳이 있어 내 흔적을 찾았는지 그리운 곳이 있었는지 힘들더라도 찾아갈게. 내 사랑하는 여동생. 클리닉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클리닉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이 뭔지 모르겠대. 그거겠지. 뭔가 의심이 가는데 그게 당최 뭔지는 잘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긴 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책상 위에 책에서 전에 두고 온 메모를 찾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쓴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날짜가 미래야?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메모를 다른 곳에 숨길 것입니다. 지크님 어서 오세요. 겁나 웃기네 진짜. 다 봤겠지? 또 뭐가 없겠지? 딸에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나요? 예. 이심. 다리 다친 거 기억나? 어? 언제? 진짜? 오늘. 지난번 타임 로테이션 때. 아빠 잠을 못 주무셨다면 계속 돌아가 주무시겠어? 나 지금 순이. 그녀에게 부탁해.
이제 정말 기억 안 나? 이건 왜 다시 안 찍었어? 이건 왜 사진으로 때우는 거야? 무슨 윤회 불능이야? 엄마를 찾기 싫으면 그냥 말해. 그렇지 말고. 아, 아니 왜 자꾸 그러니까 기억나냐고 계속 물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무슨 무슨 행동을 하지 마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봤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냥 가. 지직지직 안 하나? 약간 지직지직했는데. 하네. 조금 하나님의 뜻. 타임루프? 타임루프가 가능합니다. 크르르 블랙홀의 링특이점에 있는 닫힌 시간과 같은 곡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므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녀를 찾아 내 딸을 보호해야 해요. 아? 아? 엄마 찾아라! 엄마 찾아라! 아 진짜... 먼저 이심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도 위험합니까? 안전하게 지키고 만족스러운 값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 그림이 다 바뀌었어. 이자나기는 황치도 안에서 아내를 찾지만 찾지 못한다. 너도 다 알잖아. 너도 다 알잖아. 야, 너도 다 알지는 몰랐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정말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다 진짜. 번역을 누가 했겠어요? 그냥 개발자들 중에 누가 그냥 번역기 돌려서 했겠지. 어서오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신이건 귀신이건 아무도 다시는 이 신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말 타임루프입니다. 이번에는 이 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같은 말 아니야? 둘 다 같은 말인데. 신비주의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귀신 쪽으로 생각하냐, 타임루프라고 생각하냐, 뭐 그거네. 뭔 차이야? 딸을 뒤로 당기다. 어? 눈이 이상해. 아니 방금 차 지나간 거 못 봤어? 더 짜증이 늘었는데? 그녀를 중지. 너는 가면 안 돼. 아빠 오늘 왜 그래 짜증나 짜. 내가 보기에 너는 일어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나를 속이지 말라고 솔직하게 대답해라. 너는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좀 무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니면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따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방해되는 것 같아. 없었던 일 아니면 후회하는 건 사실 너는 그녀를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아. 없었던 일! 그럼 대체 무슨 뜻이야? 엄마 보고 싶어. 뭐라는 거야? 나는 당연히 너의 엄마를 보고 싶어. 아빠는 너를 속이지 않을 거야. 어쨌든 너는 분명히 나에게 숨긴 일은 내가 기억할게. 엄마 만나고 얘기하자.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우리 엄마예요. 오 이제 똑똑히 보여. 여자애 보고 싶었어.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있어. 그녀가 엄마를 만났다는 말 들었니? 엄마가 정말 이 섬에 있어. 가자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가자. 엄마 어디서? 엄마 어디서?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마라. 언제 또 여기까지 왔어?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것도 안 높아. 아빠 웃겨 죽겠어. 그렇게 과장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 됐다. 아빠 나는 너를 놀리고 있어. 화내지 마. 아까 모습을 못 찍어서 아쉽네. 돌아가신 어머니께 보여드려도 즐겁게 해드려라. 네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는 혼자 이렇게 황량한 곳으로 달려가 이렇게 오래 계셨어. 보고 싶었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엄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뭔 다 남처럼 얘기하냐? 그녀는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아,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내 잘못이야. 날 믿어. 내가 네 엄마와 다시 화해할게요.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요. 싫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 말을 들어야 해요. 엄마와 나 사이의 문제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일단 요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황량하진 않겠지. 공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 풍경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는 엄마가 이렇게 황량한 곳을 뛰어가려 너를 피해서 위해 너 네가 남성주의라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세심하지 못하는 것 어쩌고 엄마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와 너는 매일 출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왜 너만 얼굴을 펴고 집에 갈 수 있니. 엄마는 반드시 웃으면서 너와 함께 있어야 해. 때때로 공유는 당신의 목소리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만족도가 높아졌어. 아니 어떻게 2회차의 번역이 더 이상하죠? 타임루프가 뭔가 잘못됐다. 호텔로 돌아가. 호텔. 호텔로 들어가자. 너 돌려줘. 아파. 당신을 너무 싫어해서 당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번역자를 욕해라. 당신을 너무 싫어해서 빠져나가서 어떡하니? 죽었겠지. 다시 해야겠네. 응, 뭐지? 상처는 하나도 없는데 피만 있어. 상처는 없었어. 으이, 깜짝이야. 자, 다시 선택을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선택을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심쿵 이금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유 지크님 감사합니다. 니아금지 아 지금이니 고맙습니다. 방금 부금은 제가 튼 거죠. 화장실 가는 가면서 어디서부터 또 다시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나? 물어보나요? 아니요. 일단 물어보고 이제 네 지부지다. 네가 턱이 受傷了. 아? 什麼時候? 야, 어서 오세요. 上次时间轮回的时候 爸, 您要是没睡够接着回去睡行吗? 我这是排位赛. 어? 아니요로 해야 되는구나. 그냥 아니요. 됐어. 아니요로. 爸, 脖子什么呢? 走不走? 아? 找妈妈去啊. 엄마 찾아라. 天都黑了. 엄마 찾아라. 에이. 운명을 믿지 않을 거지.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你放开我，你干嘛呀？ 어? 你把狐狸都吓跑了。 아 이건 상관이 없었던 건가? 咱们回旅馆，让你妈找我们。你瞎折腾什么呀？ 我就问那女的。 你好，请问你见过这个人吗？ 她是我妈妈。 你见过这个人吗？ 抗战胜利以后，一小队日军从。你刚才。妈妈，妈妈，你在哪儿啊？妈妈 어디서？ 엄마 어디서? 我离得远着呢，而且这也不高啊。你看，哎，啊！爸，笑死我了！你不用那么夸张吧？这好玩吗？爸，爸爸，我逗你玩呢，你别生气嘛。爸， 장난친 거야. 이런 말이겠죠. 장난친 거야, 아빠. 괜찮아? 번역은 여러분 알아서 그냥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몰입이. 아, 진짜. 아까 이걸 했었는데 이거를 할까? 이걸 할까? 내 잘못이야. 해보자. 어?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이거 넘기기 안 돼? 이게 넘기기 아니야? 이거 하니까 멈춰버려. 어 됐다. 지금은 나와 함께 돌아가요. 거절합니다. 아 뭐야. 대답은 똑같네. 그러면 그냥 내 잘못이야로 하자. 영화 같은 게임입니다. 为什么只有你可以拉长张脸回家？妈妈就必须笑着陪着你。 된 건가? 이것도 해야 되나? 아니 아니구나. 爸. 계속하다. 뭐야? 이신. 이신. 왜 바뀐 게 없지?
바뀐 게 없잖아. 딸을 무찔렀냐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무찌른 걸로는 성공입니다만. 그럼 다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빠. 아. 무슨 什麼呢?走不走? 아까 이거 처음엔 이거였는데. 에이.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담은 호리관. 让你妈 找我们. 你瞎整的什么呀? 你不准去. 爸, 你今天到底怎么了? 어, 뭘 해야 되지? 이거 해봤자 안 한다 그랬잖아. 거절합니다. 이상하네. 똑같은데? 뭐지? 물어봐야 되나? 처음부터 그냥? 일단 물어봐. 물어보고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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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근데 미치지 않는다 하지? 똑같잖아. 回来, 이신, 이신.
선택지 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도배를 그게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이거 봐. 나는 그녀를 멈췄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막 바꾼 거구나. 그래 근데 다 했는데 왜 안 돼? 뭘 해야 될까? 빠. 아. 抗战 승리 이후, 一小队 日军 曾 驻扎在这里. 由于 他 난이도를 낮추겠습니까? 네. 세 개의 키 선택 중에 한 개가 잘못됐대. 뭐가 잘못됐을까? 그녀를 중지. 됐다. 됐어 됐어. 계속하자. 저 여자한테 말을 못 걸게 했어야 되는 거였어? 당신을 매우 신뢰합니다. 이상한데? 그게 그 하나의 선택지로 신뢰하고 신뢰 안 하... 오히려 붙잡는 게? 아까는 근데 처음엔 붙잡았었는데 나?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선택지를 왜 주냐고. 답정런데. 선택지에 따라 그냥 뭔가 엔딩이 여러 개로 갈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네가 잘못 선택했어. 제대로 선택해. 지금 이거잖아. 허허. 오, 저기를 안 가는 쪽으로. 아, 너 别 急. 我 先 来 自己 走. 我 腿 不 疼 了. 竟然 又 到 了 诊所 门 口. 注定 要 再 来. 또 병원 앞이야. 이 결말을 바꾸겠습니다. 병원에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딴 데로 갔는데 결국 다시 병원으로 왔어. 이번엔 근데 밖에서 만났어. 둘 다 살리는 거야?
别开门！我。아씨 문을막기위해케빈에서옮기는것을도와달라고그녀에게말하십시오문을막는것을도와달라고하십시오밖에뱀이있습니다 케빈에서이동하여스스로문을막으십시오지금은잊어버리세요문을막아야겠지막는데모두의안전을위한것입니다라고할지밖에뱀이있습니다라고할지그냥내가문을막을지일단요거해볼게요我告诉你啊，老娘见多识广，你这套对我没有用。但是我欣赏你的精神面貌，我听你的，一会儿得让我拍你啊。좋아요딩류딩류에관심이높으시딩류는뭐야아까딘딘이라며딘딘이랬다딩딩이랬다딘류라그랬다그냥이여자는헛된소리가가득하고판단력이부족합니다눈을크게뜨고그녀가문제를일으키지않는지확인해야합니다여전히동일합니다또다쳤습니다켜졌어뭐지올려놔야되나물어갔다복도는끔찍합니다是这个世界没变，人生如同事物。忽然，왜이것이이노트의마지막페이지인가메모하려고페이지를너무많이찢은것같은느낌이들지않거나너무많은것을잃어버린것같지않습니까여러가지위험한경험을하고나서야알았다누나는이진료소에없다여기서멀지않은언니라디오로그녀의목소리가들렸어여기서멀지않는언니는누구야누나야언니야여자의목소리가멀지않은곳에서들렸다는소리겠지그렇죠아진짜아유꽃맘님감사합니다잘한다잘한다잘한다 야깜짝이야오뭐지이거내메인화면에있는그거잖아뭐가가슴에뭐꽂혔는데네그만볼까더있다고뭐가더있다는거야어더있다 안놀랬고요
안 놀랬고요. 어? 그림. 목소리. 여기 이거는 번역 안 해줘. 어디가? 到底 怎么回事？那里面有什么？ 내가 약을 가져올게. 당신 옵니까? 안에 약이 있지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위험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유령이 있습니다. 옵니까? 무서우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볼까? 有点意思。来，大哥，你先请。 근데 딸을 혼자 놔두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자를 당장. 뭘? 넋을 잃었습니다. 이심은 어렸을 때 저런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착이 증가했...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라디오는 잊어라. 꺼. 어서. 어항에 던집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린애랑 얘기하지 말래? 초자연적인 난개. 이상 전자파의 방해를 받는 전자설비는 그들 사이에 반드시 관계가 있다. 여긴 이전에 진료소가 아니라 병원이었어.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통칭하여 B종 신기한 사건이라고 불러. 신기한 사건? 사람은 죽은 후에 일부 에너지가 이 세상에 남아. 만약 그가 죽을 때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가 남긴 에너지는 유달리 강력할 거고 오늘은 모두 운반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황천도의 안개는 바로 그 운반체야. 물어봐. 신비주의 경향이 계속 증가해. 이게 다 과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윤회가 뭔지 말해줘. 윤회? 무슨 윤회? 가령 한 사람이 늘 어떤 경험을 반복하고 마주치는 일은 늘 다시 만나고 똑같은 아픔을 또 겪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저씨, 이건 봉건 위신에 속하니까 윤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참가 신청을 할게.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확실하게 조사하면 당연히 제 회원의 독점적인 영상 분석을 해줄게. 창문을 안 막았어. 나도 본 적이 없어. 이게 바로 내가 이번에 황천대에 와서 찾던 물건이거든.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문과 창문을 막아야 하는지 어떻게 한 거야? 약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라디오가 울리는 거 너도 알지? 아저씨, 귀신 보이죠? 문 열렸어. 우리 이심 아빠한테 화났어? 주사 맞은 데가 아직도 아파? 미안해. 아빠 울었잖아. 거짓말. 노래 한 번만 더 부르지 않음 한 번 더 부르지 않으면 아 노래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반짝 반짝 조금 별 아름답게 비추네. 비가 말 그 여자애. 제야? 오빠, 오지 마. 안개가 들어왔어. 대기편에서 안개가 쏟아지고 있다. 철문은 견고하다. 뭐 또 없나? 떠나다? 캐비닛. 캐비닛으로 막으면 안 돼? 환풍기 교체 모습입니다. 어, 됐다. 에잉? 더 빨리 들어온대. 안 돼! 근데 뭐 잘 안 보여. 너무 깜깜해서. 아까 여기서 어 이거였나? 어? 언어 한국인. 뭐 그게 없네. 밝기 조절하는 게 없네. 어? 뭐야? 됐다. 됐다. 전혀 차단할 수 없다고요?
뒤졌다. 뭐한 거야 도대체?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위로 봅시다. 더 빨리 퍼집니다. 됐잖아. 왜 그래, 도대체. 아니 왜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애초에 이걸 돌리는 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일단 떠나다 해볼까? 오른쪽으로 이동. 머리끄댕이 또. 소리 들었어. 자, 저쪽으로 가자. 아, 怎么没路了? 길이 없는데? 我跟你说，一定是鬼打墙。 우리 지금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지난번과 달라요. 내 딸은 괜찮아야 하지. 그렇지? 이 섬은 낯설지만. 계속 조심스럽게 밟아야 한다. 그녀는 영혼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밟아야 한다. 밟아. 밟아버려. 딸을 조심스럽게 밟아. 흐릿한 먼 전망, 비현실감이 있습니다. 뭐 없잖아. 아니 뭐가 있어야 뭘 확인하지. 어, 보이는 게 없는데. 어 뭐야, 탈출구가 없어. 너무 절망적이야. 누나 미안, 내가 시도했어. 머리 다 뽑혔잖아. 어, 쟤는 달리기 남.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데 총각아. 총각아, 이 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我听听出来也跑都这个路线啊哎您别急马上就到我这也才刚出来几分钟这么晚了
늦은 시간 너 혼자 무섭지 않니? 뭐가 무서워? 어둠이 두려워? 아니면 귀신이 무서워? 아,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 지도가 있는데 아까 왜 안 꺼낸 거야? 방금 잊었잖아. 까먹고 있었다고. 도움을 받아봐. 우리 한번 알아가자. 이렇게 숨겨왔던 나의. 어째서 꾀를 부리느냐? 他在哪儿独自一个人假装是自拍再去大声路人旁边的团队啊就弄出一些雾啊火啊鬼影啊之类的他只说闹鬼啊然后他拍下路人惊吓的反应 老哥，你来一下，帮我看看这个地图。 형이라 그랬다가. 다정한 남자. 저한테서 떨어져. 이거 바람둥이다. 쟤 바람둥이야. 이따가 쟤랑 떨어져.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글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 누구를 따를까? 여러분. 쟤 바람둥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준이는 제 1인 방송 하면서 사기치고 약간 그런 뉘앙스. 여자를 믿어볼까? 나도 별로 둘 다 믿음직스럽지가 않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딸이 있는 입장에서는 왠지 남자애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조금 껄끄럽긴 또 하면서도 이 여자도 하는 짓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고. 총각을 따르자고요? 다른 분들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그나마 김총각지를 따라? 그래 볼 까? 有我在他不敢大家一起走安全的过去 아 그렇다고 여자를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쟤랑 이따가 떨어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 같이 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낫겠네. 누굴 버리느니. 솔직히 다 마음에 안.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어디야? 뭐야? 뭐 걸렸는데? 손 비었어. 괜히 나대면 저런다니까.
저 남자는 나밤에 뛰어다니다. 오! 영매사 같은데. 오, 애들이 다 도왔어. 관계가 좋아서. 또 뭐야? 황야의 무법자가 나왔어. 갑자기 서부 영화. 아가, 能不能 让我们 进去? 避一下. 想进去? 把你们身上这些乱七八糟的玩意都给我扔了. 老子烦这些玩意儿.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근데 대놓고 핸드폰을 숨겼다. 快进去! 快点! 你干嘛? 아 진짜 그가 보기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것 같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여기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손에 든 총은 국산인가? 손에 든 총은 국산인가? 무슨 마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개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국산인가가 진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지. 불은 꺼지고 쟤는 그것이 한때 있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불,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불이시여,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개웃기네 진짜. 구멍이 너무 많은데 밖에 있는 안개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버섯은 병에서 자랍니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사일런트 힐인가? 케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부러진 깃털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기다리다! 쟤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래되고 놀았지만 여전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잘 보관된 것 같고 주인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인가요? 성공한 기업가?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남자가 지금 저 남자인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갇혔고 유령 안개는 도처에 있고 출구는 없다. 지금 무엇? 배고파서 여기 음식이 딱 이 썩은 곰팡이. 나는 이 섬의 비밀을 알아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음이 밝혀졌다. 계속 반복 횟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걸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종류의 반복에서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자미로 이어지는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도 나를 찾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가 계속 그리워졌다.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그녀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다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이 방에 남겨두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미래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암호는 무엇일까? 다 봤나? 다 본 것 같지 않아요? 있다. 먹을 거 있나? 에너지 바가 있어.
너의 찌질한 놈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你胡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아빠는 정말 용감하거든. 역시 가족을 데려왔어. 아저씨, 이 총. 이 총은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어. 저렇게 위안계에 대처하는데 아직 쓸모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도깨비안계? 황천도가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안계. 듣지도 않고 죽으러 온 거야? 진짜였구나. 도깨비안계는 모두 사람을 속여 여행 온 게 아니야? 아까 야수가 틀린 거 많았는데 이것이 외진 곳이라 관광업을 하려면 사람을 끌어들여 관광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설을 꾸며내야 되거든. 저기요, 짐승이든 귀신이든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그런 체면 차리지 말고 여기서 이런 태도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저씨,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게 사람을 뭐 어쩌고 못 봤어. 안 그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을 말할 수 않겨. 사람이 없어졌어.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본 것뿐만이 아니야. 뭐야? 귀신이었어? 루프에서 탈출했습니까? 탈출했습니까? 타임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행세계 같긴 합니다만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패턴을 찾아 그녀와 내 딸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신비주의 경향이 감소했어. 안개가 걷혔습니다. 안개는 저녁에 와. 낮에는 나는 본 적이 없어.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나한테 할 말 있어? 오래된 일이 좀 있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견디기 힘들다던가. 난 이전에 사회에서 함부로 놀았어. 나중에 돈을 좀 모아서 대로 장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대로 장사가 뭐야? 때마침 기술을 하는 아이를 만나 물건이 잘 되었지만 사회 경력이 너무 얕아서 장사를 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 직접 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짜증나. 물건을 팔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자식이 재정이 자유로워져서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아내와 딸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했어.
나는 장부의 일찌감치 손재주를 물었고 그 돈은 모두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수십 개가 빚지고 있어. 너의 이런 영웅적인 사적은 여러 해 동안 마음속에 갇혔어. 나는 다만 좀 달갑지가 않다. 애초에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의 불복하는 모습을 나는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 대화가 되는 거야? 네가 이상해. 다 이상해. 오, 안개가 들어. 핸드폰 때문에 그런가? 아까 핸드폰 안 버리고 왔잖아. 오. 잡아. 都闯祸！ 지금 맨날 상처나고. 형, 우리는 어떻게 이 섬을 떠날 수 있어? 안개는 그녀를 향해 오는 것. 그녀의 다리에 귀신 긁힌 자국이 있어. 너희들 모두가 방금도 우리 구해줬잖아. 어때? 나에게 보답하려면 금방 까워질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 마지막까지 살아온 사람은 모두 나 같은 사람이야. 너 손! 총을 잡지 마시오. 너의 손에 상처가 없어졌어. 너는 이미 죽었어. 넌 사람이 아닌 귀신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방금 발견한 거. 그의 이름은 이준이. 차로 치여 죽은 사람 중 한 명은 아이였어. 그리고 봐라. 그리고 이미 죽었어. 너 무슨 병이야? 이 여자는 놀라서 멍해졌어.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1급 운동선수의 중점 육성 대상이야. 두 달 후에 또 시합에 참가해야 돼. 이거 부품이야. 내가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야. 이것은 또 옛 기술을 다시 적용하였어. 아저씨, 너 대신 바른 말 좀 해줘. 这还不够活人。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었던 건가? 귀신이어서? 나한테 중을 겨누고 있어. 우리 쐈어. 귀신, 피가 날까? 너는 그를 때려 죽겠어.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김과 사람을 잡아먹고 귀신을 따라다니면 애가 아니면 나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형, 상의할까? 형씨겠지, 형씨. 설득해. 만족도가 하락했다고? 借给我，我送他们回旅馆后，再回来带吃的给你。
너는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니? 아니 나갈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여기 있는 거 재미있겠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종을 빌려 내게 시험해 보아라. 길을 찾으면 너를 구하러 돌아올 거야. 안 돼.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건 이 종 때문이야. 게다가 내 원칙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우리 여기를 빌려서 좀 있다가 안개가 걷히면 가자고요. 적어도 여기는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안전? 안주연. 그가 귀신이라고 해서 그가 유일한 귀신이란 뜻은 아니야. 너희들 가거라. 꺼져. 다 꺼져 그래야지. 너희들 가거라 가니. 여자아이는 성은 위험이야. 내가? 그는 다리에 귀신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 안개는 그녀를 향해 오는 것이니 내가 좀 도와줄게. 오! 오! 뭐야, 좀비야, 귀신이야. 동료가 되었어. 동료가 되었어, 둘이. 처음부터 내가 위험하다고 했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왜 왔어 지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디로 갈까? 못 먹어도 곧 직진. 집에서. 역시 내 판단은 옳았어. 개웃겨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웃겨서 계속 궁금해. 오늘은 죽더라도 뭔가 남겨야겠어. 도망가. 쟤네는 동료가 아닌가 봐. 사자. 왜 다리 저물지? 어머 어머 어머. 왜 다리 저문 거야? 왜? 이쪽으로 가래. 갑자기 귀신이 친절해졌어.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SMR. 그녀의 눈은 너무 아름답지만 슬프고 보통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항상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은 부드러운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너와 그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었나 봐요. 진짜 머리가 어지럽다. 혼란하다 혼란해. 킁킁거리면서 웃고 있대. 돼지 소리 아니야 돼지 소리. 그 웃다가 是酒馆，旅馆应该也不远了。
갑자기 술집. 어머 내 딸. 당신은 6살짜리 아이를 봤어? 긴 사진에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를 본 적이 있어? 키가 나에게 왔는데 너는 그녀를 본 적이 있니? 너희들 본 적이 있니? 방금 그녀의 사진을 한 장 찍었어. 없어졌어. 방금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저 차! 너무 아파.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죠. 꽃맘님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아까 그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게 저 차인가? 저 차에 치여 죽은 건가? 그래서 그 저 딸이랑 아까 그 남자애가 치여 죽은 건가? 너무 추워서 병 하나하나가 들린 것처럼 아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말로 죽은 걸까요? 내가 무단으로 담배를 끓으면 나는 매우 불만족스러워. 네가 네 코튼이 없는 날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아. 사실 또한 증명된 바와 같아. 입 좀 편하게 하고 싶잖아. 머리가 좀 맑아. 너는 뭐 하고 싶어? 뭘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나는 또 나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헷갈리네.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귀는 너의 말을 배우면서 동관을 부르면서 기타를 들려줘.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쩐다. 진짜 쩐다. 당연히. 사실 네 몸엔 여전히 강한 힘이 있어. 그는 분노와 달갑지 않아. 그는 너에게 끝없는 용기를 줄 수 있어. 그를 내가 그를 풀어준다면. 내라고 말하다. 나는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가 또 뭘 잃을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함정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도와줘봐. 도와줘봐 그래. 한번 해봐. 만족도가 하락했어. 아 젠장. 젠장. 안 돼. 만족도가 하락하다니. 地狱并非是死亡的唯一归处，你还有其他的道路。 在这条路上，你必须不停的选择，每一个选择都不容闪失。选择很难，未来很远。支撑你一路走下去的，只有你对女儿永远。 뭔 말을 하는지 알아먹어야 선택을 올바르게 할 거 아닌가 배? 나 원참. 당신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머리가 어지럽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인생 삼트. 당신은 여기로 익숙한 곳, 또 다른 나인가?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저게 왜 저랑 똑같이 생겼죠? 내가 무언가에 홀린 걸까요? 신비주의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오, 딸 예뻐졌어. 뭐야, 너 옷이 왜 변했어? 응?
그녀가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그녀의 전화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 시간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책은 뭡니까? 존재의 의미에 관하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책에 글이 좀 있어요. 아 뭐야. 내가 정말 틀렸어. 어쩌고저쩌고. 이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없어서 오랜만이야. 나는 죽지 않았다.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면 나는 내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행동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오프했어. 走不出去. 나 못 나가. 오프야 오프. 내가 갇혀 있어요. 이 방에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깨웠어. 일단 테스 꺼져. 아, 기지 시간 도착. 안심해. 이 코너는 정말 빠르고 안전하며 통증이 없어. 몇 분만 누워 있으면 돼. 오 미안. 대사를 잘못 읽었어. 우리 시작해. 나는 너와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 먼저 내 딸에게서 나와라. 나한테 왜 이렇게 말죽게 굴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있을게. 첫 번째 질문. 전도에 온 목적이 뭐야? 그에게 진실을 말.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신의 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세요. 그를 속여 이신의 몸에 먼저 떠나게 하세요. 핑계를 대까? 진실을 말할까? 속인다고 속아줄까? 진실을 말한다고 떠나줄까? 진실을 말해보자. 내 아내를 찾기 위해 그녀는 집에서 도망쳤어요. 황치안도에서 우편으로 그녀에게서 엽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어. 됐어. 다음 문제. 딸과 아내가 모두 위험하니 너는 그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할 거야? 아내야 딸이야? 아내를 구할 겁니다. 딸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싱글이야.
미치겠네. 둘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없어. 밥통. 이 정도의 의사결정도 없이 조금의 남자의 책임이 없어? 됐어, 준비운동은 끝났어. 앞에 두 가지 문제는 너를 놀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서두르지 마라. 중요한 문제가 왔어. 너는 이 섬에서 죽어도 죽어도 돌고 또 돌고 또 실패해도 너는 왜 계속하려고 하는 거인가? 너는 계속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요점이 뭐야? 눕는 게 좋을 거야. 그 모든 노력은 끝없는 반복으로만 보상을 받습니다. 단순한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사용합니다.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我必须找到我妻子，必须保护我女儿。 只要我坚持下去，就一切都有意义。 호주의 영광을 위해서. 조락을 얘기하고 감정을 말하고. 돌아가서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으래. 책을 많이 읽으래. 책 읽으러 가야지. 책을 읽을 수가 없성. 책을 읽을 수가 없성. 또 왔어? 포기한 줄 알았어. 빨리 문제를 풀자. 너는 계속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또 해? 누워. 我为什么还要挣扎? 나는 또 왜 발버둥쳐? 太累了. 너무 힘들어. 세상은 끝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통은 너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야. 넌 죽고 싶어. 하지만 넌 이제 죽지도 못해. 육체는 생명의 짐일 뿐이야. 기억해. 살아 있을 거야. 살아가면서 고통과 맞서 싸워야 해. 너는 반드시 준비해야 해. 그대 자신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먼저 제더미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이 상당히 절대적인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자신을 되찾아야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어. 당신의 욕망, 삶의 진정한 움직임이야. 너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 너의 집착, 영혼이 너의 자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윤회는 하나의 선별이야.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은 지워질 거야. 아무것도 없어질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야. 그러니까 다 기억하겠지.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랑하는 윤회 윤회 초등학교 여러분 기회가 있는데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딸을 구해야죠.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로.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아, 지긋지긋.
찌긋해. 나 못 나가. 한 명은 구해볼까? 누굴 구해볼까? 일단 지금 딸이 눈앞에 있으니까 딸을 한번 구해봅시다. 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거 해볼게요. 책 속에 그 죄수 없는 놈의 댓글을 보고도 이것이 너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말했어. 아, 됐어. 나는 개의치 않는다. 마친 것 축하해. 마치신 것 축하해. 아빠 줄 시글리. 아빠 세수 좀 하고 와. 세수 좀 하고 올게. 그래야지. 지쳤다. 나는 실사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선택만 그냥 톡톡톡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직접 배워보는 거야? 나갔는데 방금. 그럼 요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신아. 그림 확인. 오, 피나. 그림의 내용이 남자와 여자로 바뀌었다. 피가 나나요? 유령이 된 아내를 보았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저거 옛날 주원에서 나왔던 건데. 가지 말래. 너야 너, 너야 너. 그녀는 나에게 계속 오는 거야? 왜? 이신, 들어가지 말래. 이 뼈진 죄, 저 里面只有鬼。这个酒店到
약간 개죠. 일단 뭐 위로. 네, 방송 왔다네. 손은 매우 따뜻해. 갑자기 갑자기 끼부려. 이신, 이신. 我们得离开这。 知道打不对劲。来不及了。什么？我要去栈桥看月食，再不去就来不及了。 아빠와 함께 가자.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식을 보고 싶습니까? 아빠 같이 갈게. 아빠에게 오세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못 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못 가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왔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고, 이건 일단 같이 가는 거고, 일단 같이 가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이런 거 한다고 얘가 멈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 아니면 이걸로 할까? 아, 뭘로 하지? 같이 가. 아빠, 谢谢你了. 但 我 还是得自己 去. 혼자 가야 된대. 디로리. 또 잘못된 선택인가? 귀에서 피나, 귀에서 케첩이 나왔어. 조수석, 운전석. 아, 네, 이명진님 들어가세요. 뭐 꽂혔는데? 장대가 드라이버를 통과했어. 기둥좌석에 박혀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없어. 피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주요 단서가 뭔데? 클릭이 되는 데가 없잖아. 어, 다 본 거야? 여기서 또 찾아야 돼.
리준이 운동선수였어. 그럼 아까 걔가 사고를 낸 거네. 경쟁 카드. 경기에 많이 출전했던 것 같대. 음주운전을 했어. 2022년 9월 7일 병원에서 있어 병원 그 전자달력에 있었던 날짜. 저 애기를 친 거야. 다 맞나? 다 맞겠지? 어? 무천도수다. 잘 어울리는 자동차 너무 화려한데 그래도 잘 어울린대. 갑자기 차 아래에서 소리가 나. 광명도로. 이런 도로는 없는데. 뭐 하는 짓인지. 어, 가짜.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 네, 어서 오세요. 그거 걔를 죽이진 않았잖아. 그녀가 그녀와 가까웠습니까? 그녀를 도왔나요? 뭔 소리야. 내가 그녀를 도왔나요? 그녀와 가까웠나? 좀 가까워지긴 했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나에게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 좋아. 만족도가 높아졌어. 응? 막대기 없어졌어. 见到我女儿了吗？ 겁나 무시했었네 또. 저 아까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 아니야? 我是该原谅自己，还是继续骗下去？你在说什么？我把女儿弄丢了。我该原谅我自己。 나는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녀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넌 그녀를 찾아가야 해. 나는 그녀가 섬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근데 못 찾겠어. 나는 네가 정말 부러워. 너의 이심도 있잖아. 난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내 딸을 만났을까? 근데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저렇게 갬성 세팅을 해놓고 이 손발력이 있어. 다 미쳤어. 真的？真的？我为什么要骗你？谢谢。今天是我们的纪念日，转眼就七年了。你在等人？啊， 기념일이야? 그녀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뭐하니? 잠시 동안 동행하십시오. 떠나다 그녀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동행. 내 딸은 호텔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다. 그녀에 대한 매력이 증가했어. 예. 술 한잔 하실래요? 매력적인 분. Cheers. 당신의 눈동자에 크럼벨. 딸을 찾아라. 딴 생각을 하지 마라. 미치겠네.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뭐야, 운동하고 있어.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월식 보고 들어왔는데 왜 답장 안 해? 화났어? 방에서 기다릴게. 이자는 자세야. 이자는 자세야 뭐야. 그녀는 통나무처럼 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불을 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밤에 서너 번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빠, 이김, 엄마, 3인 가족. 밥 먹다가 그림 그리다가 입가에 수채화 물감 크크크크. 너무나 만족 수채. 아, 미치겠다. 그녀는 불을 켜고 잠들었다. 잠들 때까지 전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자기 전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가? 그녀의 눈에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 컸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연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 재밌어. 색다른 매력이야. 지겠다. 다 봤나? 귀걸이를 하고 잠들다니. 번역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죠? 나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지 제고해야 합니다. 먼저 딸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녀의 엄마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남아서 그녀를 찾아야 한다. 이 섬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그녀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딸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전화를 해서 다음 배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딸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엄마를 데리러 다시 올게요. 是前台，哎，怎么是你啊？是你啊，我是旅馆老板，怎么你不知道吗？ 嗯，哦，你有什么需要帮助吗？我想叫一份晚餐，然后问一下什么时候有船离开啊？怎么，你要走吗？ 아까 그 엄마야? 房间还有两天呢，我想早点回去。是不是我们哪里招呼不周啊？ 家里有点事儿要走。雾已经散了，明天一早就有船。啊，太好了。那这样吧，为了对我们的服务不周表示歉意，我特地为您定制一款晚餐，请到餐厅来用餐。我在这里恭候着您。啊。 가기 전에 살펴봐야겠죠? 뭐야? 배를 타면 못 떠나. 배가 안갈 속에 가면 다시. 뭐야? 打错了吧？这人到底是谁？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스텔컷으로 나오는 건 뭐야? 다 찍은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稍等啊, 马上就好. 어. 네 친自下厨呢? 내가 직접 요리하고 있어. 네 女儿呢? 屋里睡着呢. 那你今晚岂不是很清闲? 뭐? 욕하는 거야?
손을 가릴 수 없으며 어깨에 흰색이 그녀의 옷을 통해 보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뭐지요? 그 하얀 조각에서의 몸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면 그 섬세한 조각이 내 가슴에 딱 달라붙을 텐데 그 기묘한 꿈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리얼하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자신을 담닉! 담닉! 야 이 미친놈아! 진짜 아니 진짜로? 아내를 찾으러 왔잖아요. 아 상상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당신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아 미친 남정을 상상하고 있었어. 덕분에 좋은 구경했죠 여러분. 아 웃겨. 이것도 꼬임에 당하는 거 아니야? 귀신의 꼬임에 지금 당한 상황 아닌가? 방금 BGM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넣은 겁니다. BGM 这么丰盛啊！这些都是你最爱吃的。啊？没什么。那我不客气了。아까 번역만 괜찮으면 몰입도가 좋을 거라는 말 취소.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 전개를. 근데 그래서 재밌어. 뭔가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 누구한테 화났니? 네 아내? 딸? 이 얘기는 그만할게. 네가 묻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 잘못이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지만 그녀가 나를 떠나간 건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아. 만약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 웃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 네가 웃는 게 맞아. 뭐야? 너는 왜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야. 무슨 이유? 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급하다는 거 알죠? 저 시간 표시 뭐야?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보면 꼭 떠오를 거야. 시간이 많아. 너 안 먹어. 그럼 나 먼저 받을게. 도와줄게.
그녀의 팔에 안기면 집처럼 편안해집니다. 너무 피곤해요. 잠시만 지속되는 이 여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뭐야, 뽀뽀하다가 잠들었어? 귀신이야. 눈 봐. 귀접해서 귀접. 서방님, 서방님, 날 두고 가시나? 뭐 이거 먹은 거야? 아, 부인이었던 거야? 그럼 저 딸도? 저 딸도 저 딸이 저 딸인가? 역시 설마 아침 일찍 온다는 배가 저 배는 아니겠지? 나는 기억한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새 집으로 막 이사를 갔다. 신동네 아니다. 그녀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왜 그녀를 완전히 잊었지? 귀신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대로라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어째서 여기 보트가 있는 거죠? 이 섬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밥을 호텔 안에서 먹은 게 아니었어? 오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딴짓하다가 딴짓하다 놓쳤어요. 이 새끼 딴짓하다 뚝배기 다시 다시 으이 아 물 마시다가 귀신이야, 좀비야. 레드선
이번에 진주는 정말 좋았는데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떠나고 싶어. 또 한 번 우리는 모두 이곳을 떠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건 이 섬을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피곤하해. 너는 날 구하지 말았어. 그렇게 되면 넌 새로운 인해만 시작할 거야. 사실 넌 여기서 절대 죽을 수 없어. 아직도 몰라. 레드선. 자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보니까 주인이 더 나를 아는 것 같아. 미워. 내 손으로 날 죽일 수 있어. 알면 알수록 더 아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너는 완전히 잘못 이해했어. 그들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들은 너를 붙잡으려고 해. 너는 그들과 달아. 그들에서 불쌍한 모습을 좀 보아. 네가 그들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건 너의 멋대로야. 나 너에게 시범을 보여줄까. 그들은 단지 너의 인생의 굴레일 뿐. 전진하는 길에 있는 가시덤불이니 그들을 당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이심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단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졌나 봐. 네 딸이 널 기다리고 있어. 찔러! 갑자기 만족도 하락했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을 줬잖아, 칼을. 저 손을 자르라고. 근데 쟤를 손을 안 자르고 지금 쟤를 자른 찌른 거야. 울어. 너 이제 알겠지? 제가 먼저 들어가서 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 아직도 모르겠어. 너의 딸은 이미 죽었어. 그녀를 반박합니다. 엉터리, 이 여자는 똥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거짓말을 해요. 나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 내 딸은 괜찮을 거야. 너 왜 안 믿어? 뭐야? 헐. 나는 길 한복판에서 촬영을 했는데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어린 소년을 치어 죽였어. 그 사람도 죽었어. 기억나니? 그때 너도 거기 있었잖아. 다 내 탓이야. 야, 근데 차가 오는데 당연히 피해야지. 그거는 피한 게 왜 잘못이야? 과연 딸은 이심은
이로리 같이 있어. 봐봐.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빌고 이심과 함께 이심. 두둥탁. 두둥탁. 너무하네. 또 뭐가 있어? 봐봐. 환각과 현실을 구분해. 너 왜 그래? 怎么了？爸爸没有保护好你。嗯，我这不是好好的吗？살텐 거야？咱们离开这儿，这儿很危险，拉住我的手。 번역 안 된 것도 있었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물속에서 흔들리는 해초처럼 느슨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욕실에 물은 점차 흘러나와 반짝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당신을 바라본다. 마치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도울 수 없지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부인인 건가? 완전 배드엔딩인가? 당신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악몽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끝이 뭐야? 다 끝냈자.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죽었다. 欢迎来到轮回之地。你可以使用眼前这面镜子改变你的命运。 두 개의 키 선택 항목이 있으며 그 중에 한 개가 잘못됐다. 한 개가 잘못됐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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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가 잘못됐어. 잠깐 일단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기서 얘를 손을 베어 볼까? 손을 잘라. 된 거야? 계속 해보자. 아닌 건가? 건너뛰기 없어?
저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빨간 옷으로?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모두 가짜입니다 해볼까? 모두 가짜입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뭘까? 잠깐 그러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나? 칼을 던져. 이거였어. 맞았어. 이거였어. 그러면 그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 아까 딸을 했어도 봐봐. 지금 이거는 지금 저거로 돼 있잖아. 아, 일단 해보자. 계속하다. 그냥 해봐. 얘로 바뀌었네. 디로리 走, 快. 딸 없어졌어.
딸도 귀신이었어. 그녀를 나와 함께 끌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내 지옥입니다. 나 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짐을 여기 남겨두고 더 많은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놓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딸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이 짐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 도대체 이게 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되나? 홀로 벌을 받으면서 끝내는 건가? 이걸 한번 해볼까? 더 뭔가 놓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나? 그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가는 거야? 섬에서 더 단서를 찾는 게 아니었어? 소란을 피웠느냐? 둘이 싸우는 사이에 애가 나가다 취했구나. 다 죽었었네. 환자는 대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대. 우와, 찌찌 보였어. 뭐야, 그럼 얘도 죽었던 거야? 뭐야? 车速过快，没能及时对正在路上拍摄的某网红主播采取避让措施。
다치어서 죽이고 자기 다 어쨌든 다 지금 죽은 거잖아. 그리고 부인도 지금 손목 긋고 죽은 거고. 남자도 결국 그러면 수면제를 먹고 죽은 건가? 돌아가. 回去。回去。 爸爸。 哎。 虽然我知道这个长大的我是你想象出来的。 再见。
다 그냥 딸이었던 거지. 딸의 자란 모습이었던 거야. 是真正的终结了吧。 어? 유다이. 유다이라니. 뭐야? 뭔데? 아니, 그래. 뭐 죽었지. 가이드? 당신은 가이드를 사용하기엔 너무 똑똑합니다. 뭐 다른 엔딩이 또 있나? 이게 맞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죽긴 죽은 건 맞잖아. 아까 수면제 먹고 죽었잖아. 어? 설마. 야, 이 설마 야. 老乔，你不行啊你！别玩了，我的大宝贝小宝贝吃饭了啊！爸爸玩游戏又输了，我们家爸爸最了不起了，输了几十回了吧？快洗手吃饭了啊！啊，일단 끝까지 보자고. 진정들 해봐요. 일단 진정들 해봐. 요 음식. 来, 老公, 今天烧的都是你爱吃的。一心，快吃啊。爸，说好等会儿一起陪我去放风筝的。这下特地买给你吃的，快吃啊。我也吃。好，乖女儿。老公快吃呀，来吃素，你该减减肥啦。 저 라바 아니야, 라바? 오, 대한민국. 우리의 캐릭터, 세계로, 세계로. 두둥탁. 아빠, 你怎么又回岛上来了? 传言说谁要是进了那个雾里啊，就再也别想出来了。这里就是黄泉岛，传说中人是与阴间的通道，如果你走错了路，就会永远的飘荡在这个岛上。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 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그러니까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 섬에서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다. 왠지 그런 듯. 그러니까 죽은 뭐 자살한 사람들이 뭐 계속 자살한 귀신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다른 엔딩도 있나? 이걸 또 하게 되다니. 라이브로.
네, 여기까지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였습니다. 뭐 굳이 뭐 또 할 필요 없겠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는 그게 맞아 죽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모두에게 아픔과 슬픔만 가득한 황천의 그 악몽의 아일랜드였네. 게임 추천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까먹어서. 그리고 지금 사놓고 안 한 게임도 많아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지. 자, 오늘 게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연휴는 다 끝났네요.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면서 즐거울진 모르겠으나 저는 일요일 방송 본방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그 전에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하게 되면 제가 또 공지 올릴게요. 네, 일단은 일요일 본방으로 뵙는 걸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석군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